이번은 가로가 11.5, 높이가 9.2, 7,000원대입니다. 무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오늘은 가는 거 수입화분이에요. 전부 다. 네. 수입화분도 요즘은 이렇게 수제화분으로 만드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들토들하게. 수제화, 공육이 많이 들어간 건 수입화분도 좀 가격들이 있어요. 근데 저이 정도는 다른 데서 얼마 하냐? 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9,000원 정도 한가? 네. 저희는 7,000원. 네. 완전 세일가로 가니까, 네. 이거 한 개에 7,000원입니다. 색깔은 하늘색하고 분홍색 두 가지 있습니다. 주황색인가? 네. 자, 이번에 가로가 11.5, 높이가 9.2, 7,000원입니다. 번호는 두 번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5,000원 마무리, 마감돼서 못 사신 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가로가 11, 높이가 13, 5,000원짜리입니다. 한 가지 모양이고요. 네, 한 가지 색입니다. 이렇게. 제가 손이 지금 밥 메다가 와가지고 지저분합니다. 자, 화단이요. 밭이 아니라 화단 메다가. 네, 이렇게 해서 영상 찍으느라고. 자, 3번에 가로가 11, 높이가 13, 5,000원짜리. 5번입니다. 5번도 가성비 죽인 화분, 가로가 15, 높이가 16, 만원입니다. 얘는 한 박스에 몇 개 안 들어서 두 박스를 드렸는데요. 네. 자, 얘는 몇 번째, 얘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입 있는 데가 엄청 커서 다 인기 좋은 화분, 만원짜리면 엄청 크기가 크고 좋습니다. 자, 만원, 가로가 15, 높이가 16, 5번에는 만원입니다. 엄청 싸죠. 자, 6번 인기 좋았던 큰 분, 부엉이 화분. 부엉이 화분 없어가지고 제가 못 팔았는데, 이 앞전에, 주문 못 하신 분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가 18, 높이가 14.5, 만원입니다. 엄청 큰 부엉입니다. 자, 이렇게. 받침대도 있어요. 이 받침대까지 싸느라고 힘들어요. 엄청 큰데, 네, 이렇게. 예, 네, 그죠? 큰 부엉이. 네, 만원입니다. 두 박스 들어왔는데 한 박스 12개밖에 안 돼서 재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얼른 주문 안 하시면 이것도 또 떨어집니다. 6번에 부엉이 만원입니다. 자, 7번도 또 들어왔죠? 네, 요것도 24개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가로가 12, 높이가 20, 만원짜리입니다. 엄청 크고 좋은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하얀색이 좀 들어간 화분입니다. 전에는 한색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무늬가 들어갔죠? 네. 자, 농분 엄청 크고, 가성비 좋고, 싸고, 네. 자, 7번에 가로가 12, 높이가 20, 만원짜리입니다. 인기가 좋은 화분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9.5, 3,000원입니다. 자, 이 화분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못 팔았는데요. 다시 들어왔어요. 한 박스만 들어왔으니까, 네, 10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3,000원입니다. 자, 11번. 11번은 가로가 9, 높이가 9, 4개에 만원짜리입니다. 얘도 전에 들어왔었는데 마감돼서 다시 들어온 화분입니다. 네. 요렇게 작지 않아요. 네. 4개 만원이면 엄청 가성비 좋은 거죠. 네, 한 가지 색입니다. 자, 11번 가로가 9, 높이가 9, 4개에 만원짜리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11번하고 똑같은데 색만 다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원짜리입니다. 자, 색깔도 이쁘고 크기도 크고 가성비 죽입니다. 네. 자, 12번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원짜리입니다. 자, 13번은 이제 두 번째 들어온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처음에 마지막 마감돼서 처음 다시 들어옵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2, 6,000원입니다. 이 화분은요, 튼튼해요, 완전. 이렇게, 네. 튼튼하고, 네. 이 넓이가 커가지고 입 있는 데가 참 좋습니다. 12cm나 되니까, 6,000원짜리 치고는 얘는 튼튼해요. 그, 뭐랄까, 바이솔 화분?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밖에 놔두고 바이솔 심어도 이쁘고요. 네, 야생화 같은 거 심어도 이쁠 것 같습니다. 다육이도 물론 이쁘죠. 자, 13번에 가로가 12, 높이가 12, 6,000원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3, 7,000원짜리입니다. 얘도 마감돼서 새로 들어온 화분입니다. 입 있는 데가 엄청 넓고요. 네, 요렇게. 네, 엄청 좋죠? 예, 네. 다리도 길고 가성비 좋고. 네, 가로가 13, 높이가 13, 7,000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얘도 가로가 15, 높이가 14, 만원짜리입니다. 엄청 크고 단단하고 좋습니다. 얘도 이렇게, 네. 어떤 분은 이거 한꺼번에 10개를 시키신 분도 계셔요. 무게 때문에, 네. 보내느라고 좀 무거웠을 겁니다. 네. 자, 엄청 이쁘지요? 네. 아, 가성비 죽인 화분입니다. 자, 14번, 가로가 15, 높이가 14, 만원짜리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박스에 놔두고 찍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가로가 15, 높이가 16, 만원짜리입니다. 애도 없어서 못 팔았어요. 전에. 요렇게 다슬기 마냥 꼬글꼬글. 입 있는 데가 엄청 넓고 엄청 멋진 화분입니다. 가성비 죽이죠. 만원이면. 영신다육, 이거 영신다육에서만 팔지 다른 데 보면 네 엄청 비쌀 겁니다. 자, 15번에 만원입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6, 만원짜리입니다. 다음 16번. 16번에 가로가 11, 높이가 9, 4개 만원짜리입니다. 얘는 전에 이색을 제가 이색하고 판매했을 겁니다. 두 가지가. 근데 이거 남은 거는 세 개가 남았고요. 새로 들어온 거는 이 색깔이 들어왔어요. 멋지죠? 네 개에 만 원인데 엄청 괜찮아요. 네. 이렇게 크고 멋지죠? 자, 한 색깔이니까. 자, 16번에 가로가 11, 높이가 9, 네 개 만 원입니다. 다음 17번. 가로가 11, 높이가 9, 네 개 만 원입니다. 얘도 옆에 거하고 똑같고요. 네, 이렇게. 전에 이 색도 들어왔죠? 네. 아주 예쁩니다. 자, 17번. 가로가 11, 높이가 9, 4개 만원입니다. 18번. 몫이겠네요. 화분 판매하다가. 가로가 12, 높이가 8.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에 올라갔던 영상입니다. 빠진 게 많아서, 따로 영상을 다시 또 찍었어요. 뒤로. 그 다음에 얘는 가로가 12, 높이가 8, 3,000원짜리입니다. 자, 3,000원짜리 엄청 커요. 12cm나 되고요. 네, 높이가 8cm. 아주 신기 좋은, 싸고, 네, 단단하고 좋은 화분입니다. 자, 가로 12, 높이 8, 3,000원짜리입니다. 자, 19번도 옆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색깔만 틀립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8, 3,000원. 19번. 옆에 거하고, 네, 색깔만 틀려요. 색깔만. 네. 물구멍도 괜찮아요.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물구멍을 좀 크게 내달라고 제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거는 물구멍이 크니까 수입도 물구멍을 크게 해달라고. 자, 19번에 3,000원입니다. 20번도 3,000원입니다. 색깔만 다르죠. 네, 18, 19, 20번은 3,000원씩입니다. 똑같고 색깔만 다릅니다. 자, 20번 가로가 12, 높이가 8, 3,000원입니다. 자, 21번 갑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3, 7,000원짜리입니다. 얘도 가성비 죽이고 얼굴 있는 데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어. 멋있죠? 네. 근데 색깔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거의 비슷하나? 네. 이렇게. 다리도 높고 아주 다육이 화분으로 죽이는 화분이죠. 얼굴이 이렇게 넓으니까. 네. 자, 21번 가로가 13, 높이가 13, 7,000원입니다. 자, 22번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가로가 15, 가로가 12, 높이가 15, 만원짜리입니다. 6개 남았어요. 자, 멋지게 생겼죠? 이렇게. 네, 이렇게 다리가. 네, 이거는 6개 딱 남았어요. 22번. 자, 얼른 안 가져가시면 없습니다. 22번 가로가 12, 높이가 15, 만원짜리입니다. 자, 23번 갑니다. 얘도 재고는 얼마밖에 안 남았네요. 자, 가로가 12, 높이가 8, 두 개에 7,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네, 3,000원. 자, 23번, 가로가 12, 높이가 8, 두 개에 7,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슬기처럼 꼬인 화분, 가로가 9, 높이가 9, 네 개에 만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네 개에 만 원짜리. 이 색도 네 개에 만 원인데, 얘는 한 쌍밖에 없어요. 다섯 개 딱 남았네. 요렇게. 네, 요렇게. 자, 이 색은 다섯 개 남았습니다. 근데 네 개에 만 원입니다. 이 색 하신 분은 오늘, 한 분한테 다섯 개에 만 원에 그냥 드립니다. 얘도 네 개에 만 원인데, 다섯 개가 남았기 때문에. 자, 24번. 네 개에 만 원입니다.
자, 25번 갑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9.5, 3,000원입니다. 얘도 보이는 게 다고 재고 많이 없습니다. 네. 인기 좋은 화분. 크기가 9.5라 엄청 작지는 않습니다. 자, 25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3,000원입니다. 자, 26번 갑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 4개에 10,000원입니다. 색깔은 이 색깔 있고요. 아이보리 색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 두 가지 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개에 10,000원이면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 엄청 크죠? 가로가 9, 높이가 9, 네 개에 10,000원입니다. 자, 27번은 색깔만 다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 네 개에 10,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예, 네. 이런 거의 색깔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얘도 네 개에 10,000원 이렇게 갑니다. 자, 27번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10,000원입니다. 자, 28번은 작은 부엉이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5,000원짜리입니다. 자, 또 부엉이를 이렇게 이렇게 자, 작은 부엉이 귀엽죠? 네, 그냥 놔두고 연필꽂이에도 멋질 것 같습니다. 연필꽂이 네, 방에 모셔놓고 네, 뭐 연필꽂이에도 이쁘죠? 사무실에 연필꽂이도 네, 자, 화분도 괜찮고 연필꽂이도 괜찮고 부엉이 가로가 11, 높이가 15,000원짜리입니다. 자, 29번입니다. 가로가 14.5, 높이가 12, 8,000원짜리입니다. 14.5면 엄청 크죠? 창 중품 정도 심을 정도로 네, 크기 14.5cm인게 엄청 크죠? 네. 자, 화분 이거 택배를 했는데요. 얘는 깨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단단하고 정말 좋아요. 네, 우리 수입화분 진짜 깨진 게 하나도 없어. 받으신 분들이 깨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얘네들 다 진짜 수입화분들 전부 다 단단해요. 29번 14.5 가로가 높이가 12, 8,000원입니다. 자, 30번입니다. 30번은 요게 옆으로 갈 것이 요가 있네. 자, 30번입니다. 가로가 15.5, 높이가 12.5, 할인했습니다. 2,000원, 10,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30번. 12,000원짜리인데요. 오늘부터 네, 10,000원에 할인했습니다. 재고 얼른 빼려고. 왜냐면 따로 신상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자, 가로 15.5, 높이가 12.5, 12,000원짜리 10,000원에 세일합니다. 얼른 주문하세요. 떨어지기 전에. 자, 31번도 가로가 14.5, 높이가 11.5, 9,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1,000원 내렸어요. 얘도 엄청 크죠? 네, 14.5니까 네, 8,000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자, 한 가지 톤이니까 다른 거 예,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한 개만 알려드리고 지나갑니다. 자, 31번 가로가 14.5, 높이가 11.5, 9,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대박. 한 번 갑니다. 가로가 19.5, 높이가 7.5, 6,000원짜리입니다. 자, 바이솔이나 네, 리토스나 아무것도 심어도 엄청 이쁜 화분입니다. 네, 야외에다 뭐 심어도 되고요. 다육이 심어도 어울리는 군생 같은 거 심어도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딱 좋죠. 네. 자, 33번 가로가 19.5, 높이가 7.5, 6,000원짜리입니다. 자, 34번입니다. 가로가 16, 엄청 크죠? 높이가 12.5, 12,000원짜리 10,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이 뭐 그저 가져가는 가격. 단대는 이런 거 한 15,000원 정도 줘야 이 크기 사가십니다. 단단하고 진짜 좋다니까요. 34번 가로가 16, 높이가 12.5, 10,000원에 세일합니다. 오늘은 10,000원 이상인 것이 없습니다. 자, 자, 35번 갑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2, 7,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네, 자, 35번 가로가 13, 높이가 12, 7,000원입니다. 빨리빨리 보고 적으세요. 36번도 몇 개 안 남았네요. 자, 가로가 14, 높이가 12.5, 8,000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4cm. 자, 넣고 좋습니다. 8,000원에 7,000원에 세일합니다. 8,000원짜리.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재고. 자, 36번 가로가 14, 높이가 12.5, 15, 높이가 12, 8,000원입니다. 제가 원래 이거를 10,000원씩 받으려 했는데 제가 완전 싸게 찍었어요. 8,000원 몇 개 안 남았어요.
다섯 개 남았습니다. 다섯 개. 자, 38번 8,000원씩 갑니다. 자, 39번. 자, 가로가 14, 높이가 8.5, 6,000원입니다. 얘도 몇 개 안 남았어. 이거 전부예요.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재고가 남아있으면 또 들어올 겁니다. 아마도. 네. 얘도 바이솔 심어도 괜찮고, 닙서수 같은 종류, 그 다음에 모둠 같은 거 심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9번 가로가 14, 높이가 8.5, 6,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긴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신나요? 쓰니까 또 화단 꽃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